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제가 전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 여러 분야에서 기울기 평균 변화율, 리미트, 순간 변화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자꾸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계속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아, 이 부분은 이 동영상을 보세요 라고 하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다 알아둬야 돼요. 제가 갑자기 중고등학교 수학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전기기사에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아주 쉽게 설명돼 있어요. 원래 제가 강의를 기초인 사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미분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수학. 첫 번째로는 기울기고요. 평균 변화율, 리미트. 이 1, 2, 3을 알아야지만 미분 계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면은 미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잘게 쪼갠다. 이게 사실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이거든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 기하학적이라는 표현은 도형으로서 표현하면은 이란 뜻이에요. 미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1차함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예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1차함수부터 알아볼까요? y는 2x, y는 3x, y는 x. 이게 다 1차함수예요. 여기에 1이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y는 2x제곱, y는 x세제곱, 이거는 1차함수가 아니에요. 왜냐? x의 차수가 2하고 3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함수는 다 y는 2x, y는 3x, y는 x라고 돼 있다. 그리고 1차함수의 특징은 다 직선이에요. 직선이다. 1차함수는 직선이다. 이것만 안고 가십시오. 잠시. 그리고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좀 크게 써볼까요? y는 2x. 여기서 y는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y는 2x. 2x라는 거는 함수인데 이거에 어떤 값을 넣어서 나온 값이 함수값. x, 2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에 어떤 걸 집어넣으니까 함수값이 나온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y는 2x 그래프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죠. 0 넣으면 0, 1 넣으면 2. 이게 다 함수값이에요. x에 2를 넣은 함수값은 4, 8, 10.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좌표평면으로 보면은 딱 정수잖아요. 정수. 좌표평면으로 설명하기 좋은 점들로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 x에다 만약에 1.3, 1.6 이런 거 넣으면은 좀 더럽게 돼요. 숫자들이 더럽게 돼요. 이 점과 점 사이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수많은 점들의 연결이다. 설명하기 쉽게 정수로 표현한 거지 이 점들 사이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보고 그린 것처럼 y는 2x 그래프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1차함수는 전부 직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두 점을 선택하여도 그 기울기는 일정하다. 이 개념까지 꼭 알아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 알아가겠습니다. 기울기는 x의 값 증가량 분의 y의 값의 증가량. 이렇게 증가량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은 비율로서 일정한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y는 2x죠. 원래 1차함수가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한 함수는 b가 없죠. b가 0이에요. 하지만 다른 함수들은 ax 플러스 b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 x의 계수라는 표현은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이걸 계수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x의 계수가 기울기다. 계수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y는 ex 그래프를 그렸죠. 이렇게 y는 ex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서 기울기는 2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2인데 왜 기울기가 2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x값이 1 증가했어요. x값이 1 y값은요 2가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의 증가량은 몇씩 증가해요? 1. y의 값은 몇씩 증가해요? 2.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증가량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해요. 증가량의 같은 의미는 여기서는 증가량이라고 표현했지만 변화량이에요.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변화된 모습들을 증가량이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만약 x의 값이 1씩 증가하는데 y의 값이 마이너스 2씩 감소한다면 마이너스 2로 표현하셔야죠.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증가량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함수 식을 모른다고 가정해볼게요. y는 ex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념, 한 직선에서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기울기는 일정, 이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점 두 개만 알아도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이 점이 1,2네요. 이 점은 3,6이네요.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알아볼게요. 이제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X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X가 얼마나 증가했냐? Y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X는 얼마 증가했죠? 2가 증가했죠? 플러스 2가 증가했어요. y는 플러스 4가 증가했어요. 플러스 2라는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다.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다. 그러면은 3-1 하면은 x의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 2. 증가량을 구하려면은 y의 나중값 6, y의 처음값 2, 2분의 4. 2분의 4를 약분하면 1분의 2. 2. 기울기는 2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기울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점 두 개 아무거나 선택하더라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알아볼 때 제가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할 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는데 제가 순서를 뒤에서 앞에 빼고 뒤에서 앞에 빼고 이렇게 했죠. x의 증가량을 뒤에서 앞으로 뺐기 때문에 y의 증가량도 반드시 뒤에서 앞으로 빼야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앞에서 뒤로 빼고 앞에서 뒤로 빼고 해도 되지만 X는 뒤에서 앞으로 빼고 Y는 앞에서 뒤로 빼고 이러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와 분자 빼는 순서는 일정하도록 합시다. 이게 제일 편해요. X 나중 값에서 X 처음
빼면은 x의 증가량이 나오고 y 나중 y 처음 이렇게 빼세요. 이게 제일 편한 기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y는 x의 기울기는 뭐죠? x 앞에 1이 있다고 가정해요. y는 1x, y는 x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1이다. 기울기는 2다. 기울기는 3이다. 되겠죠? 기울기는 2분의 1, 기울기는 3분의 1,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수가 작아질수록 내려가고 수가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높아지고 이런 개념을 숙달하고 계세요. 정리해 볼게요. y는 ax 앞에 있는 걸 계수라는 표현도 써요. x의 계수. y는 ax라는 식이 있다면 여기서 기울기는 a다. 그리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것은 또 x 나중값 빼기 x의 처음값. y도 똑같이 y 나중값 빼기 y 처음값.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끝. 이제 평균 변화로 넘어갈게요.